근데 미국의 분위기라면 한은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미국을 보면은 한은이 이렇게 발표하면 그러면은 한은이 또돈 풀겠지 이런 생각을 좀 맞아요. 해야 될 텐데 오늘은 좀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이주열 총재도 그 얘기를 했어요. 네. 만약에, if. 만약에 뭐뭐하면 뭐뭐하겠다. 의례적인 수사죠. 네. 이게 정치 외교 석상에서 북한이 북한에서 맨날 그러잖아요. 우리 땅에 1cm만 넘어오면 뭐뭐하면 우리가 바로 곧바로 대응을 하겠다. 미국도 북한이 뭐뭐하면 우리가 바로 대응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외교적인 수사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if. 그래서 이제 이 if라는 용어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한테는. 자꾸 만약에 오늘 저녁에 이제 파월 연준의장 발언이 있어요. 10시 10분에. 잭슨홀에서 예. 우리 시각으로 10시 10분에 있는데 연준의장이 if 만약에 그 평균 인플레이율을 언급을 하고 시사하고 9월달에 할 거야라고 얘기를 하면 시장이 올라갈까요? 못 오르죠. 왜 그러냐면 그 이미 그건 기정사실화 했어요.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거는 그거에 더해서 지금 미국의 실업률이 두 자리에 매주 100만 명 이상의 고용 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이번에 허리케인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더큰 문제가 좀 불거질 수가 있고 그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좀 나쁜 요인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엊그저께 소비자 신뢰지수,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별로 안 신뢰지수를 좋았어요. 보면 이게 팬데믹 때보다 더 낮아요. 팬데믹 때 86이었는데 지금 84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핵심적인 건그 나이대별로 딱 보니까 35세 미만 청년들의 소비 심리 지표가 마이너스 20포인트. 이거는 완전히 쇼크거든요. 이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청년들은 보통 신입사원들이나 아니면은, 미국이 요즘에 Z세대 하면서 이제 아르바이트하고 돈 벌면 놀러 이동 다니고, 얘기만 되는 거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게 고용이 계속 줄고 있으니까 신규 안 하죠. 거기다가 이런 접객업체들 다 줄어들었잖아요. 거기다 그러고 있는데 추가 실업급여 이것도 이제 중지돼 있고 완전히 쇼크를 받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만약에 빠졌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고용이 그렇게 낙관적이지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올라가요. 파월 연준의장이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는데 다른 건 뭐가 있을까요? 그런 내용들이 뭔가 나와야 되는 if 그러면 시장이 올라갈 거야. 근데 만약에 그런 거 없이 그 다음에 지금 금리가 되게 낮잖아요. 낮은 상황이니까 평균 인플레이율도 언젠가는 할 거야. 금방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시장은 급락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자체도 부담일 거란 그러니까 얘기네요. 시장 참여자들이 대응하기가 정말 힘든 시장이라고 네, 보시면 돼요. 맞아요. 전망하는 것 자체도.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도 맨날 그러죠. 만약에 뭐뭐하면 파월 연준장이 얘기하면 올라갈 거야. 다 알고 있는 거지만 if죠. 이제 또 그런 식의 언급밖에 돈못 하죠. 풀다는 적극적인 얘기를 하면 또 어떻게 될 거야 이렇게 그렇죠. 되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지금의 시장은 이제 9월로 넘어가는 그런 장인데 if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확인해야 될게 너무 많아서 아무튼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도 지금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는 종목에 한해서만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많이 사셨긴 하는데 그러니까 좀 지수가 내리면은 사지 올라갈 때는 또 파는 모습도 많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잘한 거죠. 전략적으로는 변한 게 없으시네요. 변동성 장세 유의하고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어쨌든 단기적인 매매의 흐름을 좀 보면서 좀 접근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그대로 유지하시는 건가요? 증권회사 다니니까 단기적인 매매하라고 하는 거고요. 만약에 아니라면 주식을 왜 해요? 지금 지금으로서는 변동성이 이렇게 큰데. 이제 그렇게 어려우니까 어려운데 좀 쉬었다가 얼굴 좀 식히고 머리 좀 식히고 코로나 이슈가 좀 끝날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끝나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잠잠해질 수그러들 때까지. 때까지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이 400명이지만 한국은행에서도 그 얘기를 해요. 시나리오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도 전망을 못 하다 보니까 시나리오로 나눠버려요. 그래서 가장 지금 현재 기본적인 시나리오는 지난 2월 달처럼 이 1000명 근처까지 올라갔다 쭉 빠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수준까지 지금 기정사실화하는 거고, 베스트 시나리오는 그보다 좀 낮은 수준, 여기서 좀 더 올라가지만 다시 빠지는 그런 과정들. 최악의 경우는 여기에서 더 늘어나서 연말까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과정이 과정을 감안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코로나라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거잖아요. 누가 갑자기 그 종교 단체에서 그렇게 생겨서 그 사람들이 또 그 또 단체적으로 모여서 이거를 또 전파하고 다닐 줄 누가 알겠어요. 전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시장 자체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한 발 물러서서 좀 쉬었다 가자. 아니면 그 모멘텀 주식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강세를 보이는 경향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대장주가 꺾이기 전까지 네. 그 일부 SNS 관련된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 종목들이 꺾이기 전까지는 그와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 해서 매매를 하자 정도가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네. 좀 쉽지 않은 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려워요. 어려운 건 확실히 맞습니다. 거기다가 뭐 예. 9월 달로 넘어가게 되면 선물 옵션 만기일도 있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미국 대선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불확실한 요인들이 너무 많아서 시장에서는 한 발 물러서서 잠깐 쉬어가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사실 가장 우울하게 시장 전망을 하고 최근에 보니까 모건 스탠리잖아요. 사실 뭘 얘기해도 참 어둡게 얘기하네 하는데 사실 강세장을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조정 한 10% 정도는 감안해라. 미국 쪽에서 모건 스탠리도 강세장에서 바뀌었네 이랬는데 어쨌든 조정의 가능성도 뭐 어느 정도는 폭을 좀 두고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조정 이후가 이제 문제인데 야,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거냐. 코로나 이슈가 이렇게 되고 보호무역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교역량이 늘어나지 않으면 우리나라나 미국 같은 경우도 정치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뭐 신용 리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면 시장은 여전히 부담스럽게 없죠. 그럴 그러니까 때는 이제 그 시나리오도 하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 네, 최악의 경우는 일단은 모스테니 같은 경우는 빼놨죠. 뭐 보통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럴 때는 블랙스완이 생기면 그때 이제 막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런 거 빼놓고 있는 상황이라서. 알겠습니다. 예, 쉽지는 않죠, 여러분들. 그 가운데에서도 오르는 종목 찾으시는 여러분들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시장 여러분 잘 읽고 계신다는 건데요. 자, 오늘은 어쨌든 지수도 종목도 많이 부담을 느꼈던 하루였습니다. 선물 옵션 거래왕 이벤트 참여하고 청산금 1,100만 원의 주인공이 되세요. 매주 거래량 1위에서 10위, 총 4주간 시상. 월간 1위에서 3위, 상품별 시상합니다.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